아내 국모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대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산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누가 국민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조도선, 피고 유동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한 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그로린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 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